최고의 개그 프로젝트.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현란한 개인기.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송이 없었지요. 방송 다 방송이 없었지요. 아싸. 완벽한 아이디어. 에이, 물을 주세요. 더 마스. 리비리비. 그리고 화려한 용모. 억당자예요. 억당자예요. 눈물이 나네. 아싸. 파인애플을 주세요. 기장이군. 최후의 애플. 네, 늙은 호박을 주세요. 네, 어린이 떠나지 말아요. 사랑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마스 아빠도 널 사랑한단다. Amazing Everything 가게리 패밀리 .com 형편아,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우리 한번 멋지게 캐롤을 들려주자. 좋습니다. 사람들 벌써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기대감에 눈빛 초롱초롱 들려줘 첫날에 한 번씩 들었다는 너만의 캐롤을. 그렇습니다. 얼굴 다 못생긴 것들을 잘난 척하게는 적어도 내 얼굴 정도는 되지. 넌 도대체 누구냐? 내 이름은 옥동자예요. 옥동자 거울이다. 아!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기. 물을 주세요. 루돌프 코가 밝으니 설날을 끌어주렴. 그 후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아싸. 사슴아, 네가 신발도 안 신고 썰매 뜬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사랑해. 유후. 재밌지? 재밌잖아. 우리 캐롤은 만화책이야. 재미없음 넘겨.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루돌프 코가 대한민국 최고의 음치 개그맨은 과연 누구인가? 갈갈이 설명제 느끼남 이승환 군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만 묻힌 밤, 주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 또 잔다 아기 잘 또 잔다 아멘 네! 대한민국 50년 캐롤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음치였군요. 이번엔 그렇습니다의 임혁필군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정말 대단한 음식은요. 하지만 여기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비장의 무기. 둘이 같이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 노래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정말. 아 이 소리들은 아 흡사. 아 이 소리 같군요. 아 이 넌 누구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간들은 많은 종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살아왔어요. 종소리는 인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안정시켜주는데요. 안정시켜줘요.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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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환 환. 이런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종소리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차라리 내 궁디를 넣겠다. 야 이거 애들도 듣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부터 9살 밑으로는 전부 귀마가 9살 밑으로는 귀도 없나 안 들리거라 시더가 와 산타가 있게 없게 백화점 앞에 많던데 그건 진정한 산타가 아니야. 산타는 밤에 몰려와 선물 두고 나가. 산타가 도둑이가 밤에 얘들아 얘들아 노래나 하자. 싫다 이 머리 뻥튀된 놈은 누구야. 아, 여자 소개시켜. 자 빨리 하시다 간다. 입문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난 맞추니 흥겨웠어.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설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설매 빨리 즐거운 성탄 보내고 있나요? 좋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신나는 개그 필살기를 보여드리죠. 가래야 장나라. 아저씨 아저씨도 찬바도 나쁜 사람이구만요.
모아놔. 이번엔 사람들을 닭살의 토간이로 몰아넣어라. 친구들아, 우리 캐롤 많이 사랑해줘. 니들이 우리 사랑해주지 않으면 느끼하게 만들어 녹여버릴 거야. 또 눈물이 나네. 사랑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 아,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빨리 달리자. 허허허. 그거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에만 우는 새가 있답니다. 그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항상 1년 내내 즐겁고 건강한다고 하는군요. 자, 준비됐나요? 진영아, 그 새 소리를 환상의 새 소리에 들려줘라. 트랜스포메이션. One, two, one, two, transformation. Like one, two, one, two, transformation.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mb is out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 see, no, I'll be afraid. No, I'll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Fire! Stop the beat! Stop the beat!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주시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교회를 가고 기쁘다고 주어졌네 노래하고 밤이 되면 즐겁다 소리 지르면서 눈 쌓인 거리를 거닐고 다녀 우리 모두 성탄절의 즐거움을 느껴.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고 1년 동안 기다려온 마음을 주고받고 기쁜 마음을 나눠요. 다른 사랑을 함께 나눠요. 우리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려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함을 누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Yeah 소리 질러봐 우리 모두 다 함께 웃어봐 슬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모두 잊고 오늘은 즐겨봐 슬픔 외로운 고통 번뇌 질투 시기심 이런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사랑해봐 오늘은 밖으로 나와 모두 함께해 흥겨운 노래와 신나는 춤들로 이 겨울을 따스하게 해 행복하게 해 우릴 모두 아름답게 해 모두 나와 밖으로 나와 이 세상 맘물들아 모두 밖으로 나와 함께해 즐겁게 노래해 이쁘게 춤을 춰 모두 모두 다 같이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주 와서
오시네 모두 일어나 죄를 사시니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박준영의 생활 사투리. Hi everyone.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좋은 성탄 보내고 있나요? 좋아요. 오늘도 신나게 사투리 한 문장 배우면서 함께 하시죠. 오늘도 함께 해주실 네이티브 스피커 탐을 모셨습니다. Hi Tom. Hi Sun. Nice to meet you. I'm from Philadelphia. How feel so good?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첫 번째 복습부터 할까요? 챕터 1 try again. 자, 지난주에 배웠던 표현들 다 알고 계시나요? 자, 하나씩 복습해 보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아따, 거시기 허요. 경상도요? 네, 알라도.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아따, 양 참말로. 경상도요? 몇 살이고? 자,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당신 입술 참 섹시합니다. 입술이 참 아름답군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후끈 달아오르는구만. 경상도요? 지자바 못나.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나는 당신이 싫어요. I hate you.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핫다 이 자꾸들 확. 경상도요? 그지라이 가시나야. 자, 복습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사투리 공부엔 왕도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자만이 멋진 사투리 왕이 된답니다. 자, 오늘 배울 문장은 뭔가요? 챕터 2. Listen and live it. 성탄절에 어울리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약속하지만 선물입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전라도요? 거시긴 게 챙겨. 뭐라고요? 아이 거시긴 게 챙겨. 뭐라고요? 아이 거시긴 게 챙기란 게. 거시긴 게 챙겨.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니까 가지렴 이런 표현이지요. 자, 거시긴 게. 거시기에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거시긴 게 챙겨. 강세 어딨나요? 거시긴 게 챙겨.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상도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 뭐라고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 이거 먹고 떨어지라.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이걸 갖고 결국은 날 떠나렴 하는 경상도민들의 멋진 표현이죠. 네이티브 스피커의 정확한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 뭐라고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 떨자에 강세 있었네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응용 문장 들어갑니다. 챕터 3. Exhibition. 자, 당신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라는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아, 이거 선물이니까 꼭 가져가렴. 너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선물이야. 강조의 의미인데요. 어떻게 표현하나요? 전라도요? 아따, 참말로 거시긴 게 챙기란 게! 뭐라고요? 아따, 참말로 거시긴 게 챙기란 게! 꼭 필요한 선물이야. 어떻게 표현하나요? 경상도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 뭐라고요? 떨어지라 카이. 좀 더? 와이 도카노. 자, 즐거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See you again. Bye. 또 부장게요. 욕보지요.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I give it to someone.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눈 내리는 이 계절이 되면 지워지지 않는 기억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눈안 기를 맞으며 그저 그렇게 쓸쓸히 하겠지. 그렇게까지라도 네가 내 안에 있다면 이렇게 아프지만 기억할 수만 있다면 외로운 이 크리스마스도 즐겁게 보낼 수 있겠지. 언제까지라도 Merry Christmas 라고 해도 내 안에 기쁨은 남아있지 않은 거. 네가 없는 추위가 날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 웃을 수 없는 거 모든 연인들의 반짝이 모습이 나를 외롭게 해. 네가 없는 서러움을 언제까지 지니고 살아가는 거지. 언제까지 눈물 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지.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ive it to someone special. I'm not 위로한 듯 즐겁게 떠드네. 그저 내 얼굴에만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히 눈만 흐르네. 슬픔함을 떨쳐버리고자 외로운 기분을 달래고자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고 나의 모든 아픔들을 버려보네. 내게로 돌아와 돌아와 이제 그만 괴롭히고 내게 돌아와. 나를 위해 언젠가는 아픔도 있겠지만 지금의 난 상상할 수가 없어. 이쁜 기억들도 되찾고 아픔들도 버리고 즐거운 성탄절 사랑도 느끼고 너의 손을 잡고 흰 눈도 밟을 수 있게. Last Christmas I have in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샘이에요. 에, 즐거운 성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신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나요? 에, 잊지 말아요. 착한 어린이들에게만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준다는 사실을요. 계속해서 즐거운 노래를 들려드리죠. 다음 노래를 주세요. Christmas, come around. May your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아하 그렇구나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복을 벗고 아 아 그렇구나 산타 할아버지는 교복을 벗고 아 그렇구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교복을 벗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아 그렇구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잠든 목자들 엉덩이가 뜨거워. 아 그렇구나. 산타 할아버지는 엉덩이가 뜨거워. 아 그렇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엉덩이가 뜨거워. 아 그렇구나. 교복을 벗고 엉덩이가 뜨거워. 아 그렇구나. 웃을 때까지 엉덩이가 뜨거워.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웃거나 말거나.